이렇게 하면 돼요. 다시. 네. 작품에 대해서 나는 연습 때만 봤잖아.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모른단 말이야. 그래서 약간 뭐 1장, 2장, 3장, 4장 약간 스토리가 있지. 네. 있지. 장소가 다 다른 것 같아요. 어,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은 좀 해줄 수 있어. 첫 번째 씬이 이제 산속. 등산. 등산에서. 산속? 네. 어, 거기서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서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조난당한 거지? 네,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나가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거고 2장이 공항 그, 어, 남자들이 절 빼내고 하거든요. 그럼 그 무리에서 아, 그 너가 네. 하는 게 2장이야? 네. 시작이? 네. 아, 어. 2장에서 남자들이 그 무리에서 저를 빼내려고 하는. 근데 저는 들어가려고 하고. 그 뒤에 여자들이 막 들려서 날아가고 이런 게 이제 짐처럼 보람이가? 아니 아니요. 아, 이거 넘기는 네. 거. 뒤에 아. 배경은 아, 그런 씬이구나. 신기부 이런 거. 짐처럼 옮겨지는 거고. 그래서 공항에서 일어나는 씬의 어떤 장면들이 만들어진 게 2장이구나. 네네. 그리고 3장. 이제 길거리라고 3장. 해서 그냥 캐주얼한? 오셨네. 일상, 조금 더 일상적인 옷들도 그렇고 행동들도 움직임도 약간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펼쳐지고 네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안무자님의 어떤 마음 내면? 내면이라고 했나? 거기는 조금 내면? 저희가 사장은 어려운 결이 좀 다르네 그러면. 그쵸 그쵸. 어떤 장소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인. 아 뭐 전체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도 되고. 저는 조금 3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작품을 좀 딥하게 표현한 장 아닌가. 1장은 조금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인 것 같고 1장이? 네 조금 1차원적이면서 조금 편하게 좀 라이트하게 볼 수 있으면서 장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깊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작품. 이게 출연자가 23명이잖아 네네. 엄청 많이 한 거잖아 네. 그 애로사항 같은 거 없었어? 아, 애로사항보다는 어쨌든 각자가 또 연습 말고도 개인의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무자인 성훈 쌤도 되게 아쉬워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연습이 막판에 조금 못 나온 사람들도 이제 사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뭔가 전체적으로 런스루를 돌 때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댄서들이. 성훈 쌤 어떤 사람이에요? 성훈 쌤. 성훈 쌤 상대면서로 말해도 돼요. 일단 와 없네. 아, 단점을 얘기해 그러면. 아, 단점이요? 어. 아 장점은 진짜 댄스들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근데 단점은 진짜 편안하게 해주시다가 갑자기 너무 불편하게. 모르는 사람한테 김성훈을 소개한다. 영원히 어리게 살 사람? 제 옛날부터. 봤는데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뵀을 때나 지금 뵀을 때나 진짜 변함이 없으시거든요. 한결같으신 분이에요. 잠깐만 이거 커 잠깐만 잘라야 되는데 잘라주면 그래 알아서 잘라주면 뭐 그래서 항상 그 어린 애들이랑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어려움 없이 항상 잘 대해주시고 지내시다 보니까 라이프 생활도 되게 젊게 사시고 그래서 그게 항상 작품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회에서 뭔가 제가 원치 않는데도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억압을 좀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또 그거를 제가 또 승민이한테 되게 영향을 주거든요.
그래서 제가 또 글을 억압하는 사람이 되고 좀 그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. 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4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해야 되니까 데벨롭이 된다기보다는 감정만 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몸이 되게 풀려있는 느낌은 아니에요, 사실. 끌어당긴 감정 상태로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. 작업을 이제 몇 번 그래도 같이 했잖아. 네. 그 다른 작품이라 이 작품이라 좀 다른 점. 사실 저는 뭐 다른 작품이고 아니고 떠나서 매번 연습할 때랑 극장에서 왔었을 때 선생님 작품 늘 좀 무슨 말인지 그래, 나도 그래. 달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극장 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좀 다르다기보다는 많이 연습했을 때 못했던 부분들을 극장에 와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풀어져 나가는 것 같은, 그리고 좀 늘 좀 댄서로서는 기대돼요. 이번에 맞아. 또 무슨 일이 있을까? 뭐 어떤 게 생길까? 약간 맞아.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연습 때 보면은 저기를 좀 왜 잘 안 맞추고 거기 그냥 놔두지? 이제 이런 것들이 무대에서 어제부터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무용수끼리 알아서 맞추게 하는 그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.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선생님이 리허설 때 오셔서 관장님께서 이제 잘 찝어서 얘기해 주시면 또 그거대로 저희가 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. 마지막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. 그래서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세요.